우리 팀원들이 아주 닥돌을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. 기분 좀 내? 어, 야, 잠깐만. 닥돌 위험해. 야, 뭐야, 이거. 아, 가디언이 나왔구만. 어쩐지 체력이 순식간에 난다 했다. 오케이, 아웃. 가디언 아웃. 슬슬 이제 센 애들 나오죠. 좋다. 저기 뭐야, 카니발리스트? 제가 잘하네. 카니발리스트랑 파이어 케그? 제 조금씩 어려워지죠 이제. 우리 팀이 다 저쪽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을 보겠습니다. 혹시라도 모르는 뚫림이 있을 수 있어요. 여기서 왔을 때 대처가 안 되거든요. 저쪽이네요. 저격 있다. 오, 야, 잠깐만. 오케이, 클리어. 야, 무기 내놔. 잠깐만, 저기서 나온 것 같지 않니? 이리와. 가디언 나왔다. 오케이, 가디언 다운. 뭐야 이거. 야, 이 자식이 어디서 감히 우전장을 내미냐. 장전 중에, 장전 중에, 장전, 장전 중이야. 오케이, 좋았어. 야, 우리 팀 두 명 아웃됐네. 카니발 리스트 내가 잘한다 했더니 귀신같이 아웃되네. 아, 이게 돌격을 해서 그래. 사실 돌격을 안 하면 간단한데 돌격을 하니까 문제야. 야, 이 팀으로 레벨 10을 갈 수 있을까 싶다. 애들이 별로. 아, 이건 진짜 오른쪽 같다. 가디언 다운. 주디 컷. 일로와, 내가 너 봤지 임마. 오케이. 야, 카니발즈 왜 저래? 쟤 계속 잘하더니만 1킬하고 죽어버렸어. 개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. 우리 팀 지금 개돌하는 게 느껴져 지금 킬에서. 자, 이제 7차 공세까지 왔어요.
트라이샷 뽑아버리죠. 여기서 한번 내가 대기를 한번 하고 가야겠어. 여기다 올려놓고 대기를 해야겠어. 한 명? 시간차로 나오는 거 아닐까? 잠깐만, 자리 잡아, 자리 잡아. 일로 넘어가서 여기서 잡읍시다. 야, 얘들아. 나 왔어, 나 왔어. 이런, 씨. 아직 다행히도 아웃된 애들은 없어. 누가 엄청 개돌한다. 나한테 왔어. 그치 그치, 삽입해 삽입해. 좋아 좋아 좋아. 슬슬 이제 좀 팀이 안정되는 느낌이 있네. 어. 자. 템 좀 보충하고. 4,900원? 이건 뭐야? 이거 내가 든다. 이런 거야. 어 야. 오케이. 여기에 쏴 버릴까? 벽을 치는 거지. 오케이. 됐어. 재미 봤다. 재미 많이 봤다. 어? 타운서 나왔잖아. 잠깐만, 이건 좀 위험해. 위에서 막자, 위에서. 잠깐만, 여기도 왔어? 됐다. 오늘 만인의 여친인 썸머 레슨이 발매됐다는데 마모님은 하시나요? 아 그래요? 썸머 레슨이 뭐야? 나 그런 게임 들어본 적 없어. 뭐 야한 건가요? 애니메이션 이런 거니? 이번에 내가 근데 신작 때 나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게임은 처음 듣는데? 아 VR로 하는 거야? VR은 없어. 아 플스 독점 그거 VR로 하는 거 맞나요? 그게 보니까 내가 알아봤는데 그 60만원이더라고. 그래서 조금 부담이야. 그거는 고민이에요. 살 생각이 아직은 없어요. 야 이 자식 봐라, 영리하네. 얘랑 나랑 러브샷 됐어.
어, 땡큐 데스. 자식이 어디서 말이야. 멀쳐 들어. 구야를 없어도 할 수 있어? 한번 알아볼게. 와. 자, 우리 팀 또 돌격 본능 나온다. 불독 필요해, 불독. 이거 좋아요. 이 총 좋아. 자, 이제 드디어 10차로 갑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10차로 갑니다. 자, 드디어 이제 10차로 갑니다. 나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안 볼래. 오른쪽 보다가 점수가 너무 많이 떨어져. 오른쪽은 잘 안 나오니까 팀을 위해서는 오른쪽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방송이니까 알아서 우리 팀 믿는다. 해줄 거라 믿어. 자, 첫 번째 고비. 아, 이번까지는 오른쪽 가져야겠어. 보스전이어가지고 안 나올 리가 없어. 내밀어. 쟤 지금 들고 있는 게 스나 같은데? 뭐야? 아, 여기서 이런 게 나오냐? 잠깐만. 저 왠지 느낌이 쟤 들고 있는 게 스나 같아. 스나인가? 아, 잠깐만. 무기가 없네. 불독이었어? 볼톡 이거였어? 잠깐만, 이거 엔진 파괴할 각인데 이거? 오케이, 컷. 자, 반대쪽 엔진을 파괴. 잠깐만, 야, 이거 깰 수 있다. 깰 수 있어. 이거 깰 수 있어. 이거 깰 수 있어. 어디서 떨어뜨렸나 본데? 좋아. 뭐야? 오케이. 어, 깼네. 좋아, 좋아, 좋아. 야, 무난한데요? 이거 이 파티 괜찮은데? 어, 좋아, 좋아. 레벨업도 했고요. 이 파티 괜찮은데? 전투병 레벨 상승, 레벨 2가 됐습니다. 레벨 3이 되면 추가적으로 퍽을 더 추가할 수 있어요. 적의 체력 2.0. 대기실에서 퍽을 적용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공격력 10% 상승이라든지 공격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이런 것들. 자, 우리 제조기에 지금 돈이 많아. 15,000원이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래 그런 거 하나 사. 그래 좀 사자. 자동포탑 사면 욕먹던데. 자동포탑 사지 말고 내가 들고 싸울 수 있는 거 이따가 사야겠다.
오케이. 좋아. 레벨 12 되니까 좀 낮아졌지 이제? 응. 계속 갑시다. 계속 이 분위기 이어서 계속 갑시다. 9189원. 잠깐만, 생각해보니까 내가 뺏었으면 되잖아. 어허, 그 생각을 못했어. 잘 쓸게. 에미야, 에미야, 잘 쓸게. 내가 사서 쓸 필요 없잖아, 생각해보니까. 제조기 업그레이드 완료. 탄창이 정해져 있네, 근데. 야, 이럴 거면 자동 포탑이 나온 것도 같다. 온다. 오케이, 자폭할 뻔했어. 어우, 바로 포탑 뜨니까 1등하네. 굿. 이 자리 포탑이 좋은데? 아까 그 자리보다 이 자리가 훨씬 더 포탑이 나은데? 자, 13이 됐습니다. 13. 보너스 임무. 전기톱 또는 레트로 랜서를 돌격으로 적 6명을 사살하라고? 너나 하세요. 저건, 저거 하나가 우리 팀한테 욕먹습니다. 머리 내밀어. 너 내가 봤어. 헛. 이거 점사를 해서 쏘는 게 훨씬 낫네. 총알이 얼마 없으니까. 점사를 쏴서 쏘는 게 낫네. 총알 다 썼다. 어? 뭐야? 야! 누가 자동포탑 레벨 1을 샀어. 야, 레벨 1짜리 사면 어떡해. 한번 있어봐. 자, 14로 갑니다. 희한하다. 나한테 근데 자동포탑 레벨이 다 2인데 어떻게 1을 샀지? 레트로 랜서 한번 사봐. 오케이. 레트로 랜서가 데미지가 더 좋던가? 그랬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. 어우, 야, 근데 반. 야, 이거 반동 장난 아니다, 이거? 반동이 장난이 아닌데? 완전 반동. 완전. 야, 잠깐만, 일로 와봐. 이거 칼로 갈아지는 거 안 되네. 레트로 랜서 칼로 갈아지는 거 안 된다. 야, 레트로 랜서 별론 것 같아. 반동이 너무 심하다.
레트로에서 반동이 반동 진짜 아닌데? 1700원 됐어. 야, 레트로에서 반동이 진짜 아니다. 이건 레트로에서 반동 장난 아니야. 자, 15차로 갑니다. 이제 제조기 거를 최대한 꺼내가지고 갖다 넣어서 내 무기 사야 돼. 랜서를 찾아와야 돼. 야, 제발. 나 랜서가 필요하다 지금. 저희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주십시오는 뭐야? 기계가 내는 소리인가 본데? 야, 반동이 너무 심해. 일단 총부터 빨리 바꿔야겠다. 잠깐만, 차라리 나 죽자. 죽으면은 랜서를 나올 것 같은데. 얘네들 랜서 안 갖고 있을까? 뭐야 이거? 누구도 사살하지 않고 공세를 완료. 미치. 야, 아니야, 랜서 필요해 지금. 바꿨다가 반동 때문에. 3,000원이다. 야, 지금이다. 제발 사지마 얘들아, 사지마. 나 지금 나 정말 무기 심각해 나 지금. 어? 잠깐만, 랜서 아니야? 어? 아, 랜서 여기 있잖아. 오케이, 됐어. 이거라도 들어. 됐어, 됐어. 아, 이거지. 이거 반동 거의 무반동이잖아. 이거거든. 이게 지금 필요했다고. 스나도 한번 사? 이따가. 자, 이번에 좀 점수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돌격하겠습니다. 이번에 좀 돌격 좀 할게. 총알이 많지는 않아요. 야야야야야, 미쳤다 여기. 와, 극딜당했어 두 명한테. 개 욕심냈다. 랜서 총알 있다. 뭐야 이거? 야, 우리 팀 하면 우리 팀 하면 죽었어. 야야야야야,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얘 뭔데? 마지막 한 명한테 죽었어. 누가야? 이래서 오른쪽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. 이래서 오른쪽을 봐야 됩니다. 저 오른쪽을 꼭 봐야 돼요. 이래서.
잠깐만, 랜서 내 거다. 됐어. 나 여기다 써야지. 포탑이 거의 아작났네. 수리병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? 병가도 있습니다, 참고로. 수리병 이런 것도 있어요. 이건 뭐야? 나 진짜 존영 죽인 거 아니야? 총알 없냐? 31발밖에 없네. 이거라도 좀 써야겠다. 내가 봤을 땐 이게 점수 제조기야. 내가 봤을 땐 이게 점수 제조기다 지금. Let's get this done.